여러분, 오늘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지금 오전 11시 5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8분 전 12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전광훈 목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전광훈 목사를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너알아 TV, 너만 몰라 TV 이런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전광훈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나오고 또 뭐 우파들의 활동에 관해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 모습을 보면은 전광훈 목사가 체격이 큽니다. 덩치가 커요. 근데 전광훈 목사가 여기 보면은 5, 6년생이네요. 5, 6년생입니다. 내가 몇 년도생이냐면 57년생이거든요. 그러면은 나보다 한 살이 위인 겁니다. 예. 한 살이 위니까 뭐 1년 차이는 뭐 별거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도 나와 똑같은 거의 같은 이제 해수에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양반도 가난한 환경에서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50년대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선 바로 이제 6.25 바로 전쟁이 끝났을 때 있으니까 도시나 농촌이나 다 막론하고 가난했던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했던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에 이 전 목사도 태어났다고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가난한 시절에 태어나서 이제 비쩍 마르고 키가 작지만 이 전광훈 목사 보십시오. 덩치가 아주 크단 말이죠. 그러면 나와 똑같이 50년대에 못 먹고 영양실조로 컸을 텐데 이 사람 크단 얘기죠.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고 이제 시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은 우선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은 부계를 많이 닮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크려면 우선적으로 아버지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번에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체격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권투선 이 체격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뭐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새털같이 많은 날에 뭘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릅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유명한 권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이런 명언을 어느 뭐 권투 선수 뭐 알린지 뭔지 하여튼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첫 명언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나비처럼 난다. 이 나비처럼 사람이 나르려면은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덩치가 작고 몸이 가벼워야 돼요. 이렇게 나비처럼 나르려면 이렇게 전광훈 목사처럼 덩치가 큰 사람은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여러분들 내가 나이가 벌써 한 60대 중반인데 내가 57년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양반은 56년생이고 나보다 한 살인데 대개 남자들이 60대 중반이 되면요 이렇게 배가 쑥 배를 내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대 시절에는 이렇게 아주 깡 말랐던 사람도 나이 60대 중반 되면 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 60대가 되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체중이 늘어납니다. 20대 시절보다 체중이 많이 일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배가 안 나왔습니다. 아주 날씬하죠. 키도 작은 데다가 날씬하고 호리호리하고 아주 소년 같은 그런 이렇게 아주 이런 배도 안 나오고 이런 체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정확히 내가 여러분들한테 비밀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합니다. 나는 60kg를 넘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선생님들한테 약 같다 소리를 많이 들은 게 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 내가 55kg에서
55kg에서 58kg 그 사이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그 체중이 좀 늘어났다 해도 58kg를 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55kg, 56kg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 많이 늘었다고 해봐도 58kg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가볍죠. 이 몸이 가벼움은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 공장에서 생산직을 뽑는다고 하잖아요. 생산직 사원을 뽑는다면 그 생산직을 뽑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체격이 너무 크면은 오히려 생산직에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생산직은 이렇게 빠리빠리하게 아주 지금은 뭐 AI 로봇 시대까지 돌입했으니까 뭐 그런데 하여튼 그 어쨌든 그런 겁니다. 생산 현장에서는 빠리빠리하다고 아주 동작 빠르게 설치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체구가 크고 몸무게가 무겁다 보면 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게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는 체구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몸무게가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내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이 양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건강 상태라는 것은 극히 사적인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적인 일까지 다 하겠습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인간 탐구를 해도 사적인 것은 모르고 공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지 사적인 건 모릅니다. 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론 체중 같은 것도 이렇게 공개가 된다면 알겠지만 공개 안 된 건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전광훈 목사는 체격이 크니까 체중도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한 80kg 이상 90kg대에 나가라고 생각해요. 이 체중이 그렇게 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중이 나가다 보면은 이 양반 나이가 벌써 60대 중반이잖아요. 나하고 비슷한 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한 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다. 이 등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나는 등치가 조그맣고 뭐 얼굴이도 뺀질뺀질하고 이래서 지금도 나는 청년이라래요. 그런데 이 양반은 체중도 많이 나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 잘 오는 질환이 뭔 줄 아십니까? 관절염이 잘 오기 쉬워요. 여러분들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이 계단에 내려갈 때 체중이 가벼운 사람보다 이 무릎에 하중이 많이 걸립니다. 무릎에 부담이 커진다 이런 얘기죠. 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가해지는 그 무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나같이 가벼운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요. 대부분 60대 중반이 되면 아마 관절염으로 계단 내려가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요. 물론 요즘에는 나같이 이렇게 마르고 조그만 사람도 당뇨가 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체중이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은 특히 더 당뇨가 오기 쉬워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전광훈 목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그런 명언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 이제 앞으로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체중이 키가 180이 넘고 체중이 80kg 이상 90kg까지 되는 사람은 그렇게 뭐 나비처럼 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유통일당이라고 했네요. 이 양반이 그 뭐 당을 창당한 모양이죠. 하여튼 목사이면서 자유통일당 대표이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초대 자유통일당 대표 전광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956년 5월 8일이 67세네요. 나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내가 57년생이거든요. 1년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나보다. 경상북도 의성군이고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본관은 완산 전시네요. 예. 그리고 현직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총괄 대표 목사,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자격정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봅시다. 2022년 12월부터 한기총에서 3년간 자격정지 되었다. 다만 소속 교단이나 교회 차원의 징계가 아니기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직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거 자격정지라는 건 하나의 그 뭐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네요. 계속 사랑교회 제일교회에서 목사직은 수행하니까 단순히 이것은 그 상징적인 벌에 불과하다 이거네요. 한기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종교인이자 정당인이다. 초대 자유통일당 대표이다. 개신교 목사이다. 주요 교단 중 어느 곳에서도 현재까지는 이단 판정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당연히 그동안의 행적으로 봐 정통 개신교 목사라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뭐 이단 판정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존의 그 기독교와는 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실이죠. 뭐 어떤 점에서 다른 면을 보였냐면은 여러분들 이 전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뭐 설교 이런 걸 봤으면 알겠지만 전광훈 목사 설교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도 욕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얻어맞아 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기존의 목사들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 그렇거든 나한테 얻어맞아 이런 얘기를 기존의 목사들은 절대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전지전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피조물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나한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말 불손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금기해야 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목사들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전광훈 목사는 어떻게 보면 화통하다 어떻게 보면 또 불손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얻어맞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단 얘기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이단 판정을 이 교단에서 이단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 약간 이단적인 모습도 좀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956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삼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사랑제일교회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광훈의 호적상 생년월일은 1956년 3월 28일이다. 한 차례 생일을 정정한 기록이 있어 정확한 생일인지는 불명확하다.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광운공고를 졸업했네요.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흥회를 찾아다니며 부흥사로 활동하다 청파동의 대한신학교를 중퇴한 후 당산동의 대한신학교 야간학부를 졸업하여 목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당산동의 김세창 목사가 세운 김세창 목사가 세운 미인가 신학교로 이렇게 나오네요. 전광훈은 자신이 부흥사를 하다가 바로 목사가 되어 신학 공부를 하지 못했다며 상당히 아쉬워한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한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시켰다. 이 아들,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의 아들도 이제 목사입니다. 대를 이어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돋보이는 게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커야 아들이 크다. 이런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교회를 이제 물려받을 그 전광훈 목사의
아들을 보니까 아들은 전광훈 목사보다 키가 또 크더라고. 한 뭐 10cm 이상 크더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도 뭐 작은 키가 아닌데 전광훈 목사가 한 183 이렇게 보입니다. 내 짐작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183보다 한 10cm 더 커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193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인으로서는 상당히 큰 체구입니다. 190대에 올라가면 정말 큰 체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크니까 아들이 크다 이런 얘기니까 나 거기서 또 이제 실증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 며느리가 이제 정광훈 목사가 나와서 이제 광화문 내골에 나와서 연설하면 그 며느리가 또 영어로 통역을 합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정광훈 목사 며느리가 그 미국서 뭐 공부를 했나 봐요.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영어를 뭐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영어를 또 상당히 잘해요. 그래가지고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내골에서 나와서 연설하면 꼭 옆에서 며느리가 이제 영어로 또 통역을 하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칠성님에게 정성을 들여 자기와 자기 동생을 낳았다고 정월 대보름만 되면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며 그 때문에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집에서부터 전칠성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는 말이죠. 정광훈 목사의 어머님은 우리 전통적인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이제 샤머니즘을 믿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미신을 믿었던 것이 이제 전 목사의 어머님이다 한 것이죠. 그렇게 전통적인 이 미신을 믿었던 어머님에서 태어난 전 목사는 나중에 그 전통적인 미신과 결별하고 이제 기독교 목사가 된 겁니다. 다만 출생 후 몇 년 뒤 면석이 도움으로 전광훈이라는 호적상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어렸을 때 이름은 전칠성이네요. 전칠성. 전칠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호적에 올리기는 무리가 크다고 하여 면석이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한다.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호적 등본을 떼오기 전까지 아들의 호적상 이름을 전혀 몰라서 내 아들 전칠성이 왜 없느냐는 이유로 선생님과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뭐 시골 전형적인 전 목사의 아버지는 그 전형적인 시골로 인내라고 보는 것이죠. 도대체 뭐 아들 성장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아들의 존재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아들이 이름이 전광훈으로 호적에 올라 있는 것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찾아가서 그 전광훈 목사를 가르치는 선생한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 내 아들이 이름이 그렇게 전광훈이냐? 내 아들 이름은 전칠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아들한테 이제 관심이 없었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증언과 생활 기록부에 따르면 학창 시절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한다. 이 전광훈 목사가 말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우스갯소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왜 이럴 줄 알았냐면 이렇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안 하고 그랬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광훈 목사 이렇게 저 강연을 한다든가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양복을 대부분 양복에 옷소매를 착 걷어 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양복을 입었는데 양복을 이렇게 물론 셔츠는 걷어 올리는 수가 많아요. 안에 이 셔츠는 그러니까 겉에 이제 양복 재킷은 벗었을 때 이 셔츠만 입었을 때는 이 셔츠를 걷어 올리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는 이 소매를 잘 걷어 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한다든지 할 때는 강의를 한다든지 강연을 하고 그럴 때는 이 겉 재킷까지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이 양복 입은 게 좀 갑갑한 듯이 이렇게 재낍니다. 이거를.
양복이 넥타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찢기는 거야. 깝깝하다는 표정을 짓고 그런 건 그런 걸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양복을 입었으면 그대로 양복 입은 채로 입고 그런데 그런 걸로 봐서 이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부를 못했을 축에 들었을 것이다 이런 내 예감이 적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했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적표에 의하면 양양양 등이고 석차는 당연히 후반부였으며 석차는 당연히 그 반에서 제일 아주 후반부에 속했다. 발달상에 따르면 이게 또 재미납니다. 그 학교 다닐 때 전광훈 목사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최고는 크나 어리석고 이게 참 재미난 얘기죠. 최고는 크나 어리석고 수업 중 소변이 잦음.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전광훈 목사 정도 나이가 되고 한 60대 정도 나이가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이 나무 위키까지 이름이 올라올 정도가 되면은 지나간 일은 좀 부끄러운 얘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광훈 목사로서는 이게 상당히 그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읽어보겠습니다. 그 학교 다닐 때 그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냐면은 최고는 크나 어리석고 수업 중 소변이 잦음. 수업 중에도 이제 소변으로 실례를 했던 거죠.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내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데 내가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데 나는 뭐 학창 시절에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키가 자꾸 약하니까 이제 맨 앞에 앉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광훈 목사처럼 이제 어려서부터 최고가 큰 사람은 맨 뒤에 앉습니다. 근데 내가 학창 시절에도 보면 앞에 앉는 사람보다 맨 뒤에 앉는 이거 이 등치가 큰 애들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체구가 작은 애들은 뭐 아주 톡톡 이렇게 그런데 아주 빠리빠리 뛰어다니고 그런데 이렇게 체구가 큰 애들은 맨 뒤에 앉는 체구가 큰 애들은 좀 이렇게 동작이 좀 이렇게 둔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어요. 예. 그런 이제 이 전광훈 목사가 그랬다는 거죠. 기질이 온순한 편이며 그리고 체구는 컸지만 사납지 않았고 언어가 명확치 못하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좀 어눌하고 그러던 얘기죠. 이런 애들이 체구가 큰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많았었어요. 내가 또 생각해보면 내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맨 뒤에 앉았던 애들 중에 맨 뒤에 앉았던 그 최고와 큰 애들 중에 꼭 이렇게 전 목사 같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최고는 크나 어리석고 수업 중 소변이 잦음. 기질이 온순한 편이며 언어가 명확치 못하다. 온순하나 언어가 불명확하며 장난을 좋아하는 성격이고 주의가 산만함. 대개 이런 애들이 또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장난만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성격은 온순하고 그랬던 얘기죠. 동작이 느리고 주의력이 부족으로 학습 의욕도 없음. 둔하며 활동면에 요령이 없고 미련한 짓을 할 때가 있고 장난이 심하며 학습 의욕 부진 등으로 적혀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전광훈 목사님은 나를 걸어서 고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무 위키에 그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번에도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고소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신분끼리 고소를 하지. 생각해보세요. 전광훈 목사님이 사회적으로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무 위키에까지 이름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밑바닥 이승열을 걸어서 고소를 한다?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83년 전도사 시절 사랑제일교회를 세운 이래 종교인으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랑교회를 세운 지가 오래됐네요. 1983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사랑제일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랑 제일 교회를 세울 초창기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규모가 작았겠죠. 이제 개척 교회니까. 그간 목사로 활동했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으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지만 예장 대신이 50대 총회장으로서 밀어붙인 백석과의 통합전쟁이 대신이 잔류파 목사들에게 반발을 불러와 대한예수교 장로회로 건너가게 되었고 2019년 7월 소개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에서 면직 및 제명을 당했다. 이에 전광훈은 스스로 새로운 교단 예장대 신복원을 차렸으며 재미용 직전 교단을 탈퇴하고 새 교단을 차렸기 때문에 목사 직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면직 처분에 더해 학력 위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그를 목사로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장 대신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장대라는 건 뭐냐면은 그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단체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런 뭐 의혹까지는 불거지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력 위조의 논란까지 생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 전광훈 목사가 이제 기존의 목사들이 볼 수 없는 뭐 그런 행동을 안 하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많이 기존의 이 기독교 단체에서 많이 이제 뭐 목사직을 이렇게 제명한다, 뭐 박탈한다 이런 그 탄압이 많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탄압이 가해지니까 그럼 좋다. 나는 내 개별적으로 새로운 교단을 이제 만들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기독교의 한 파벌을 또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는 성명에서 죄명과 면직 공고는 정광훈 대표회장 본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본인과 연관 없는 교단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문제라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그 대변인으로 있는 이은재 목사는 전광훈을 두둔하고 나온 것이죠. 그러나 백석대신 총회장 장종현 목사는 전광훈은 서울 동로회 소속 목사였기 때문에 백석 대신 교단에서 처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백석 대신 서울 동로회에서 전광훈의 직전인 48, 49회기 총회장이었던 천준호 목사는 전광훈이 한기총 대표에 당선된 후 그는 48회기 서울 동로회 부회장을 맡았을 때 문제가 있어 제명되었던 사람으로 2019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참여할 자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백석 대신 서울 동로회에서 48, 49회기 총회장을 맡았던 천준호 목사는 전광훈에 대해서 그 사람은 너무나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명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 전광훈은 목사라고 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우파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우파 정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다. 1998년 청교도 영성훈련원을 설립하고 원장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그리고 청교도 영성훈련원 총재직을 맡은 김홍도 목사의 금난교회에서 청교도 영성수련회라는 이름의 집회를 여러 차례 열면서 개신교 붕사로 유명세를 처음 얻었다. 2019년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에 당선되었고 2019년 여름에는 한기총 목사들과 함께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시국 단식 기도회를 열었다. 또 9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반문재인 집회를 이어가며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다. 광장에서 얻은 긍정적인 반응을 신경 써서인지
사랑제일교회의 공예배를 광장예배 형식으로 옮기기까지 했다. 한때 보수 세력 측에서는 그를 반문재인 장외투쟁 세력의 거물로 여기기도 했다. 이런 인식에 힘입어 2020년 들어서는 전국 각지를 돌며 기도의 애국집회를 열고 있다. 들어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국민혁명의 지도자가 되었다. 가까운 미래에 예정된 문재인 탄핵을 말하겠다. 보수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여 자기 기독교 우파 정권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등으로 말하며 자신이 일종의 선지자이며 정치 활동이 아니라 애국 운동 헌법 수호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어쩌다 그 한기총 총회장에 당선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 사랑채 근처에서 야외에서 단식 기도회도 열고 야외에서 이제 연설도 하고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전 목사의 그 인기가 많아지고 이름이 상당히 전국적으로 알려지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렇게 애국 보수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전 목사는 그겁니다. 기독교 우파의 이제 정당을 만들고 기독교 우파 성향의 정당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대통령을 내는 그런 일을 하겠다. 근데 자기가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우파인 정당을 만들어서 누굴 대통령으로 이렇게 세우고 자기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5년 젊은 여자 집사에게 빤스를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좀 기존의 목사 개념으로서는 좀 빗나간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젊은 여자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젊은 여자 집사에게 빤스를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 해명 기사가 있네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것은 물론 종교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는 믿음의 영역인 것도 있지만 올바른 해석으로 이해하는 게 당연히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사이비 교주와 왜곡된 가르침으로 신자들을 부리는 악덕 목회자들이 이런 말을 자주하며 신자들을 세뇌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전광훈 목사의 이 말은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말을 이제 전광훈 목사가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9년 이후의 집회에서 기부 금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0년 2월부터 8주 동안 구속수사를 받았으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며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집회 금지 명령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2020년 8월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집단 감염 사건을 초래했다. 또 그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이른바 범투부는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를 주관하여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로 알려진 일련의 대중시위에 크게 기여했다. 2020년 광복절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대적 재확산이 시작되어 방역방해의 대명사로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렇게 아주 창궐할 때, 전국적으로 창궐할 때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집회를 했다는 것이죠. 종교 집회를 하고, 그래가지고, 국민적으로 이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18일 전광훈의 한기총 대표장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우근 변호사가 새
대표회장 선출 시까지 직무 대행이 되었으나 전광훈이 자진 사퇴하기 전에는 대표회장 보궐선거를 열 수 없게 되어 있어 직무정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전광훈 본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인 2020년 8월 21일에 한기총 회장직에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의료원 퇴원 후인 9월 4일 정치 시사 유튜버 시사건건 등에 의해 건강이상설이 제기되었다. 9월 7일 법원에 의해 병보석이 취소되어 재수감이 결정되었으며 보석 당시 보증금으로 낸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국가에서 몰수했다. 9월 25일 검찰은 법원에 전광훈이 나머지 보증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10월 12일부터 재판이 재개되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1월에 2년 6개월이 구형되었다. 12월 30일 1심 판결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1년 11월 24일 2심에서도 똑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나오네요. 판결문 전문이 여기 하여튼 뭐 넘어갑시다. 2021년은 대규모 반문재인 정치 집회를 예고했다. 한편 2월에는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은 다 매춘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도 인간은 원죄 때문에 다 사탄과 동침한 창녀이거나 그 후손이다라는 망언을 시전 하나님 꼼짝 말라는 한 이야기는 나와 하나님 꼼짝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 하나님의 소통하는 단어일 뿐이고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 사편해주세요. 하나님이 되어서 사람의 애를 이렇게 태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도 얘기한다. 라는 말도 내뱉어 개신교회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예고한 3.1절 집회는 두 개 합산 50명 규모로 진행되었고 전광훈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연설을 초대하여 8시간 동안 원격 집회를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존의 그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망발의 말도 많이 한 것이죠. 예수님 족보에 나온 여성들은 다 매출을 했다. 여러분들이 깨끗한 삶을 살아도 인간은 원죄 때문에 다 사탄과 동침한 창녀이거나 그 후손이다 이런 그 망언을 했고 망발한 것이죠. 뭐 하나님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으면 뭐 큰일 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랬던 것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게 38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너무 시간이 오래 가면 내가 혼자 계속해서 입을 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쯤에서 중단하기도 하고요. 다음 세 번째의 계속이 나무 위키를 계속 그 리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